아, 요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이큐 캐릭터 티어표를 짜드렸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SS급은 공수가 다 돼야 되는데, 그 공격에서 서브도 공격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언더핸드나 오버핸드로 치는 거는 사실은 방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 여기 보이는 오이카와나 카게하마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서브를 날릴 수 있는 캐릭터죠. 성공률도 꽤 높고요. 근데 세토로서에서 공격도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 카게하마가 SS보다, 제가 봤을 때 오이카와보다는 카게하마가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히나타랑 붙었을 때 100% 성공하는 공격이 있으니까, 괴짜 속공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게하마가 SS가 되고, 지금 현 기준에서는 순위로 따지면 무조건 1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S 보면 이제 켄마하고 쿠로우인데, 사실 이 쿠로우가 수비가 진짜 좋아요. 수비 공격이 다 좋고 서브도 좋고 스파이크 서브 때리니까 켄마보다는 유리한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켄마 그리고 이와이즈미 그리고 아즈만의 아사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켄마는 제가 봤을 때 얘네 둘 세터 요 다음으로 보게 되면 괜찮은 캐릭터가 요 켄마 다음에 또 스가와라인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서브가 좀 아쉬워서 켄마는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스가와라는 버프를 좀 시게 주거든요. 그리고 무료 캐릭터라는 장점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뭐 노가다하면 얻을 수 있는 캐릭터니까. 그래서 스가와라도 S급에 놓을 수 있는 것 같고, 켄마랑 조금 이렇게 견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터는 두 명까지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진에 한 명, 그리고 후보에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 돌려가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베스트는 요거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카게하마랑 우이카와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자, 괴짜 독공이랑 싱크로 공격까지 고유 스킬이 두 개라서 사기예요. 카게하마가 1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아즈만의 아사히 그리고 이와짱, 이와이즈미, 이 둘이 좋은 이유는 공격수로 탁월하죠. 이건 일단은 기본이고, 스파이크 서브를 꽤나 높은 확률로 날릴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수로는 요 둘이 탑이에요. 윙스파이커는 수비에서는 조금 띠띠할지 몰라도 확실히 점수를 내주는 캐릭터고, 서브로 점수를 내줄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S등급으로 윙스파이커로는 아즈만의 아사히와 이와이즈미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자, 수비에서는 무조건 다이치하고 니시노야가 최고다. 리베로의 왕은 니시노야다. 롤링 썬더까지 딱 쓰면 무조건 맞거든요. 어떤 것도 막아요, 스킬만 잡히면. 그래서 니시노야가 리베로에선 탑이고, 그리고 수비에서는 다이치가 탑이다. 히나타가 사실은 서브가 좀 띠띠하지만 괴짜 속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들 블로커 쪽 이제 중에서는 미들 블로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도감도 좀 상당하고 생각보다 리시브도 잘 돼요. 리시브도 잘 되고, 그리고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캐릭터라는 장점도 있고요. 왜냐면 속도도 빠르고 괴짜 속공 가능하고 무료 육성 가능하고, 그리고 리시브도 생각보다 된다. 근데 카게하마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 둘을 붙여놓으려면 엄청난 현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자, A+에서는 우리 네코마의, 여기 있는 여기 네코마의 리베로가 니시노야랑 원작상은 견줄 수 있는 라이벌 리베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리베로급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니시노야 다음으로 게임에서 괜찮은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블록하면 치키시마하고 아오네인데, 그리고 여기 블록에 하나 더 끼는 게 이노우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노우카는 뭔가 조금 허술해요. 근데 얘네 둘은 블록 쪽에서는 허술한 느낌이 없어요. 아오네하고 치키시마는. 근데 얘네 둘의 공격까지 되는 캐릭터가 쿠로우이기 때문에 쿠로우 있는 게 굉장히 느낌이 있어. 쿠로우 있는 게 진짜 상위 호환이라서 있으면 진짜 꿀이고요. 아오네는 블로킹은 사기인데 다른 부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커들의 상위 호환이 쿠로우다.
그래서 쿠로우 뽑는 게 베스트다 라고 전해드리고, 야마구치랑 다나카는 비슷합니다. 네. 두 개는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대각선 때리는 거를 타나카가 더 잘 때리기 때문에 공격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타나카가 조금 더 유리하다 라고 보고요. 이누오카 조금 허술하고요. 네. 그리고 광견짱 히나타랑 좀 비슷한데요, 뭔가 조금 허술합니다. 스파이크 서브를 날릴 수 있는 캐릭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안 나왔거든요. 근데 히나타보다는 모타 캐릭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A+에 미들블로커로 자 위치 시켜놓고, 자 여기 코가네가와 그냥 나오면 좋은 세터다. 근데 엄청난 메리트는 없다. 그냥 무난한 세터 넣고 싶으면 스가와라보다 못한 세터다 라고 생각하시고 코가네가와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야마구치 서브 한정이고 덤프 플로터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뭐 와타리 신지나 그리고 아오바조 사이에 우리 윙스파이커 쿠니미 정도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카게야마 나와주면 진짜 베스트죠. 히나타가 1성이고 출성만 해도 스페셜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 두 개 진짜 상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두 개 버프 어마어마해서 초반에 카게야마 잡았으면은 다른 캐릭터가 띠띠하더라도 가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안 됐을 때 오이카와 네 1위 2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쿠로우 진짜 베스트. 사실은 쿠로우 여기까지 올려도 정말 부족함 없는 캐릭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지금 S급에 있는 우리 아즈마네 아사이 이와짱 얘네들은 공격수 중에서도 탑티어다. 왜냐? 서브까지 스파이크로 때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캐릭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켄마나 스가와라나 버프 주는 세터로는 최고이다. 히나타 생각보다 리시브도 좋은 캐릭터고 무료로 뿌리기 때문에 수비하기에도 괜찮고, 카게야마랑 버프 좋고 여러가지로 봤을 때 히나타는 좋은 캐릭터다. 광견짱보다 우세한 캐릭터다 라고 말씀드리고, 수비에는 사와무라 못 따라간다. 공짜로 주기 때문에 더 좋다. 삼성까지 올릴 수 있다. 무과금러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캐릭터고, 리베로 중에서는 니시노야가 탑, 노아다를 하시더라도 이벤트에서 니시노야 꼭 가져가시고, 니시노야 하위 후환이 우리 네코마 리베로, 요것보다 하위 후환이 와타리 신지, 아오바조 사이의 리베로 와타리 신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커 중에서는 치키시마가 짱, 그 다음이 아오네인데 얘네 둘을 상위 호환한 게 쿠로우다. 공격되고 수비되고 정말 좋은 캐릭터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야마모토보다는 타나카가 낫다. 왜냐? 대각선 때리는 게 더 좋아서. 그래서 야마모토보다는 타나카를 추천드리고요. 광견짱과 오이카와가 버프가 좋습니다. 버프가 좋으나 광견짱을 히나타랑 견졌을 때 히나타만 못하기 때문에 밑에 내리고, 그리고 그저 그런 수비수 자 이누오카 그리고 리에프가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배구 초보라는 그 뭔가 어느 정도의 설정이 게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에프가 그래도 A 정도는 되고 코가네가도 그냥 그저 그런 무난한 세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서브특과 점프 플로터스는 야마구치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지션별 티어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점프 플로터에서 우리 야마구치 괜찮고요. 요렇게까지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까지